창업의 200회 특집. 창업의 핫 이슈를 둘러싼 CEO들의 뜨거운 토크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업에 대해서 어떤 걸 알고 싶으십니까? 따끈따끈한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창업 고민 타파, 그것이 알고 싶다. 창업을 꿈꾸는 이들이 가장 알고 싶은 창업의 진실은? 틈새 공략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랑 마케팅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뀌는 트렌드에 맞춰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쭉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인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업이 잘 운영이 안 될 때 어떻게 마케팅적으로 풀어가면 좋을지 상권은 사람이 많은 곳에 자리 잡으면 잘 된다는데 입소문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상권 분석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좀 궁금합니다. 대기업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 지속적으로 창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창업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줄 창업 궁금증 베스트 3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창업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정말 궁금한 것을 모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자,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세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이름하여 고민 타파, 그것이 알고 싶다, 창업 궁금증 베스트 3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너무 기네요. 예, 그래서 이름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지어볼게요. 창고 정리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름하여 창고 정리. 창업의 고민을 정확하게 이야기해드립니다. 박수. 창고 정리.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가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100명에게 물었거든요. 정확합니다. 100명에게 과연 창업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자, 그래서 순위를 선별을 했습니다. 3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입니다. 마케팅 전략.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마케팅 전략. 우리 대표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제공한 게 아니라 고객이 KO 할 때까지 제공합니다. 그게 저희 얘기인데요. 회사의 특별한 마케팅이라고 살짝 지금 공개해봅니다. 네, 아주 뭐 방송에 적합한 얘기인데 네네. 현실적으로 네네. 딱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네네. 나는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다. 예를 들면 이제 고객에게 PT를 프리젠테이션을 가잖아요. 네네. 저희 회사는 이제 금융권 VIP 마케팅 할 때도 있고 영화나 드라마 관련된 걸 할 때도 있는데 그 회사가 원하는 이미지, 그 회사의 CI, 그 네. 회사의 CEO의 성향 같은 거를 분석해서 철저하게 스토리텔링해서 네. 미팅할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우리 기업과 나의 브랜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왔구나. 네. 그런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예. KO 시키기 위해서 예. 최선을 다합니다. 마케팅 중에서 이제 홍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뭐 홍보를 요즘은 SNS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네. 그럼 무엇으로 SNS를 홍보를 하느냐? 지금 저희는 무언가를 공개하고 주는 마케팅을 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저희가 음식 사업을 하지만 레시피를 공개한다. 창업을 해야 되지만 창업을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공개를 한다. 예. 뭐 이런 쪽으로 저희 시스템과 노하우를 공개를 하면서 저희 쪽으로 조금 관심을 유도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 와도 될 것을 공개해버림으로써 그렇죠. 마케팅 전략을 펼쳐나가고 계신데요. 네네. 자, 그러면 우리 또 김동근 대표님의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케팅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 거예요. 네. 어떻게 마케팅을 하셨는지. 저는 사실 이 3위하고 1위하고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네, 저는 마케팅이 1위라고 생각을 예, 예.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마케팅을 잘하면 예. 잘해서 자기 브랜드를 키워야 예. 나중에 대기업이 들어오든 경쟁자가 들어오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예. 최우선으로 뽑는 거는 마케팅비예요. 예. 그래서 항상 매출의 일정 부분은 무조건 마케팅비로 빼놓고 예,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자금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네네네. 처음부터 저희가 뭐 모델을 써가지고 CF 광고를 한 건 아니죠. 예, 저도 예. 한 7년 정도는 그냥 제 혼자서 제 몸으로 광고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요? 예. 그냥 현수막 한 장을 가지고 항상 차량이 많이 밀리는 곳에 가가지고 제가 이걸 들고 서 있고 거기에다가 또 차에 붙이고 차를
여기 그 차량 다니는 그 대로변에다 세워놓고 항상 제가 이걸 가지고 2년 반 동안 항상 아침에 그 시간에 출근 시간에 계속 들고 외치던 그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대리운전 업체가 사실 한 7천 개 정도 돼요, 전국에. 엄청 많습니다. 7천 개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했는데 먼저 하다 보니까 이게 선점 효과, CF에 대한 선점 효과가 엄청났어요. 귀에 많이 익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브라보콘 아시죠? 네,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그다음에 손이가의 손이가, 새우깡의 손이가. 사실 여기서 힌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대리운전도 짧게 반복성으로 만들어보자. 사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계속 고강고만 하니까 네네.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과감하게 돈을 또 투자했어도 네.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럼요. 저는 연예인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나를 활용해요. 네. 네 우리 권상인 대표님의 마케팅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일 수 없는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라는 걸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네네. 색깔에 대한 어떤 빛의 파장은 이야기는 하지만 LED가 갖고 있는 장점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LED는 일반 조명과 달리 뭐 10년 이상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생각이 드는 건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떤 가치적인 측면을 부각할 수 있을까? 고객에게 10년 무상 AA 서비스? 그러니까 마케팅은 단지 광고라고 딱 한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단정짓기보다는 과연 나는 고객을 위해서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어떤 진심을 표현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최근에 고민이 많습니다. 네, 야 이게 사실 조금 더 과감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리스크를 감안하면서까지라도 조금 더 마케팅에 있어서는 좀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2위를 만나볼게요. 2위입니다. 창업 궁금증 베스트 3의 2위는 입지 선정 및 상권 분석. 이 상권 분석에 대해서는 또 누구보다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이상진 대표님은 어떠세요? 보통 상권이 좋은 곳으로 가서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단지 유동인구만을 보고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하지만 유동인구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탑골공원에서 파스타를 판다. 그렇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조계사 앞에 미용실을 차려봐요. 손님들이 가시겠냐고. 좋은 예입니다. 예, 예. 예. 어떤 고객층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 고객층이 분석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굳이 높은 권리금이나 월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안 들어가도 네네. 내가 지금 무엇을 판매를 할 것이고 무엇을 서비스를 할 것인지를 알고 네. 그 고객층이 어느 쪽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타겟층만 정확하게 고려해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좀 반기를 들고 싶다 네. 하시는 대표님이 계시나요? 사실 저는 약간 이상준 대표하고 약간 다른 생각인데요. 근데 상권이 상관이 없으시지 않나요? 상권이 상관이 있습니다, 저희도. 있어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보다 저는 그냥 제가 실전에서 터득한 어떤 얻은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 제가 예전에 역삼동에 한번 사무실이 있었어요. 네. 그 위치가 어디냐면 저쪽 그 차병원 사거리 뒤쪽 골목에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월세가 그때 100만 원에 있었는데 네. 저희가 어디로 나왔냐면은 교보사거리로 나왔어요. 예. 교보사거리가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비싸요. 그래서 그때 월세가 2천만 원이었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사실 그거를 나올까 말까라고 고민을 굉장히 하다가 집사람하고도 많이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이제 제가 밀어붙여가지고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사실 그때 매출이 거기에 나오고 나서 몇 배로 커져가지고 60억 이상이 뛰어넘었어요. 1년 만에. 네. 그 다음에 제가 펼쳤던 마케팅이 뭐냐면은 야 이거 간판의 효과가 굉장히 크구나 이 위치에 오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서울의 곳곳마다 다니면서 예. 사거리에 예. 빈 사무실. 네. 그래가지고 빈 사무실만 찾아가지고 그 위층에다 간판만 걸었어요. 한 달에 간판 월세만 내는 거죠. 네, 원래 사무실 임대료는 안 내고 예.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하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예. 간판만 거는 거는 한 달에 2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사거리 몇 군데를 그렇게 했더니만은 예상대로 효과가 이 간판 효과가 사거리 간판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네네. 이거 꿀팁이네요. 네. 예예. 근데 그 김동근 대표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좀 감안을 하시면서 조금 지르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예. 뭐 예. 이게 너무 쉽게 인정을 하시니까. 네. 자 어떻습니까? 이게 상권 분석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우리 대표님? 사실 저는 네. 그 이제 대표님 말씀 듣고 대표님 말씀 듣고 다 맞는 말인데 네. 내용 업종마다 좀 틀릴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저는 입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전에 저희가 홍보의 툴이 다양하지 않았을 때는 장소가 너무 중요했지만 사실 지금 요즘 소비자들은 불에 막 찾아서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가는 또 습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입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사실 반론을 네네. 드리려고 했는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 네. 그 건물에 그 조금 빈 간판만 거는 그런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는 네네. 또 살짝 이렇게 끌리는 내용이 있어서 네. 다음에 그 간판을 뛰어넘는 다른 마케팅 전략 생기시면 곧 좀 알려주십시오. 네,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안 알려주실 예정이신가요? 지금은 안 알려주실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비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비밀이 있으시네요. 그죠? 예, 더욱더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권상임 대표님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입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입지나 상권은 좀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두 분 대표님 의견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걸 좀 마케팅적인 부분이랑 요소를 겹쳐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는 이 상권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변 상권과 어떻게 협업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권이 붐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권도 다시 또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서순락길이라고 해서 금속 공예하시는 분들이 계속 거기에 모이면서 그 길이 다시 상권화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좀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상권이 좋은 상권이다라고 결정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같이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또 마음 먹고 으쌰으쌰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권들도 좋은 상권으로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아, 이게 사실 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이게 결과적으로 돈이거든요. 권리금 들어가죠, 월세 들어가죠,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1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궁금증 베스트 3 대망의 1위를 공개합니다. 아이템 선정,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제일 중요해요, 아무래도. 아이템으로 어떤 걸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는 트렌드에 대한 반영을 1번으로 삼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도 그랬고요. 이렇게 조명을 만들기 전에 IoT라는 어떤 트렌드 를 1번으로 세웠고요. 네.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 그게 2번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IoT가 1번으로 트렌드를 세웠고 그 다음에 전달하고자 하는 2번에 대한 컬러 조명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 이제 부가적인 부분들을 좀 접목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그 시장에 제품들이 나가면서 느낀 부분 중에 하나는요. 트렌드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결국은 그 2번, 3번에 있었던 더 중요한 부분들을 네. 놓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건을 만들고 나서 정말 내가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될지에 대한 또 다른 벽을 만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템 선정에서 우리가 트렌드 많이 이야기는 하지만 네. 그 트렌드가 분명히 많은 요소를 차지하진 않는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또 전달하고 싶은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잘 녹아져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아이템에 대해서 강연을 할 때 좀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강연을 하시면 자신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을 해라. 그리고 나만의 아이템을 발굴을 해라. 트렌드에 맞춰서 진행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거 우리 오늘은 금지단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런 거 너무 형식적이에요. 사실 근데 트렌드에 맞추지 않더라도 이런 얘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금지단어 배제하고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부담되시나요? 아니 부담될 거 없어요. 예. 그래요. 아이템 네. 선정. 제가... 네. 부담 약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부담 없습니다. 아, 예, 예.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고, 네. 많이 소비하고 자주 지출하는 거. 네. 그러니까 막 이거 한번 사가지고 뭐 이거 뭐 6개월 쓴다든가 1년 쓴다든가 이런 물건 말고 평소에 지출이 잦은 거 있잖아요. 예, 내 주머니에서 돈을 자꾸 끌어내는 거. 예. 예 그 대리운전을 보면은 한 달에 30번 넘게 쓰시는 분도 있고, 예.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네. 일주일에 2번 정도 쓰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소비가 자주 일어나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되는 거고, 네네네. 거기에다가 퀵 서비스도 또 한 게 뭐냐면은 회사에서도 퀵 많이 쓰잖아요. 예. 자주 일어나거든요. 이것도 네네. 하루에 뭐 한 번도 쓰고 세 번도 쓰고 여러 번 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이템을 찾다가 뭘 할까 사실은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운수업이니까 네. 운수업 쪽에서 저희 회사에 접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이 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퀵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예. 결국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랑 비슷한데요. 네. 본인의 경험에서 연계되어 있는 사업의 연계성으로 계속 확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금지 단어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기존에 하고 계신 것 잘하는 것들에 대한 확장을 예. 연계라는 코드를 이용해서 연계는 쓰지 않았습니다. 연계 없었으면 섭섭했습니다. 그렇죠. 예. 연계성이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뽑아서 그걸 나만의 전략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어떻게 보면 좀 구태의연하지만 굉장히 또 진리인 단어인 것 같아요. 예, 예. 저희 저기 이상준 대표님 어떻습니까? 네, 아이템 선정을 하실 때는 나의 눈은 바닥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보는 눈이 대중 눈의 눈이라고 오해하시는 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내가 마시는 음식 너무 맛있는데 이걸로 사업하면 대박 나겠다. 자기 입맛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네. 때문에 아이템을 선정할 때는 아까 금지 단어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 좀 힘들지만 빅데이터를 꼭 아셔야 돼요. 빅데이터. 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가 자몽 주스를 런칭을 했어요. 자몽 주스 메뉴를 런칭을 했는데 키워드를 분석하러 들어가면 한 달에 또는 며칠 동안에 이 자몽주스라는 단어를 몇 명이나 검색을 했는가 네. 또는 몇 명이나 그 검색한 키워드를 클릭했는가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자몽주스를 좋아하지 않지만 대중들은 좋아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예. 그때 그 아이템을 선정합니다. 네. 그러면 그 성공 여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아이템 선정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사전에 네 분의 대표님에게 애장품을 받았습니다. 나의 창업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은 어떤 것이냐라고 사전에 부탁을 드려서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씩 가져오셨습니다. 자, 하나씩 만나볼게요. 여기 뭐 돈방석이네요. 이거는 정말 나의 창업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다라고 우리 대표님께서 예 가져오셨는데 이거 누구의 물건인가요? 제 겁니다. 아, 예, 우리 아 역시. 야, 이게 왜 우리 대표님에게 소중한 물건일까요? 저는 이 돈방석을 지금 사업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예. 이사 갈 때마다 계속 제일 먼저 1번으로 챙겨요. 처음 대리운전할 때 네네네. 대리운전할 때 어떤 그 분당의 식당을 갔는데 쭈꾸미집을 갔는데 이게 방석이 돈방석이 있는 거예요. 그 네. 식당에. 근데 그 식당에 사람이 엄청 많았어. 네. 근데 이걸 딱 앉았는데 처음 봐서 신기했죠. 그래가지고 야 여기 이렇게 손님이 많구나. 근데 이거 돈방석에 혹시 이유가 있나 그래가지고 달라고 이제 계속 그러니까 그러면 알아서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아서.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들고 가면은 걸리잖아요. 절도입니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어쨌든 간에 이제 허락을 받고 알아서 서빙하시는 분한테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자크가 있어요. 예. 그 자크를 풀러가지고 이 껍데기만 이렇게 접어가지고 허락을 받았는데 왜 접었죠? 아, 이제 주인한테 허락을 안 받은 거죠. 아, 예. 일하시는 분한테만. 일하시는 분에게. 예. 네, 그래서 예. 소음은 빼가지고 예. 거기다가 놓고 네네네. 식탁 밑에다가 놓고 이 껍데기만 갖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솜 사가지고 넣었죠. 네. 그러고 나서 뭐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거 갖고 나서 회사가 엄청 잘 됐어요. 아무튼간에 이게 있으면 아마 가져가시는 분은 돈 많이 버실 겁니다. 돈방석에 앉을 수 있다라는 네. 의미에서 우리 김동근 대표님께서 또 돈방석을 가져 나오셨고 이건 뭡니까? 이건 모래시계인데요. 네, 제가 정말 아끼는 저의 애장품입니다. 아, 이거 아끼시죠? 어제 고비 많이 하다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왠지 네. 뺏길까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7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뭔가 내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결심에 섰을 때 스페인에 여행을 혼자 갔었습니다. 네네. 그때 저의 워낙 급한 성격을 통제해줄 뭔가의 장치가 필요한 아이템이 모래시계였거든요. 모래시계 그냥 한 5분 걸리거든요. 5분만 그냥 멈춰있자. 라고 하는 저만의 어떤 신호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아주 뭐 아끼시는 애장품이라고 해서 모래시계를 또 준비를 또 해줬습니다. 자, 이거는 뭔가요? 이건 애나인데요. 애나, 천 애나, 그죠? 네네, 예예. 제 겁니다. 20대 초반에 사업을 했었고 대략 한 4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큰 위기가 와서 그 사업을 접게 됐고 사업을 하다가 접다 보니까 취직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존심이 너무 강해졌고 눈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딘가에 이력서를 넣을 때 제 연봉을 굉장히 높게 측정을 했었고 아무도 저를 써주지 않죠. 네.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3개월, 5개월, 6개월 지나다가 밖을 못 나가는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다가 우연치 않은 계기로 일본 유학이라는 그 팻말을 봤어요. 그래서 차라리 일본으로 도망가자. 거기에는 제가 연봉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이 접시를 닦는 일부터 이자카야 같은 매장에 들어갔었습니다. 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이 1000엔짜리가 너무 저한테는 뜻깊은 돈이 돼버린 거예요. 네.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엔화를 보면서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너무 자존심 세우지 말고 한번 내려놓자라는 그런 의미로 네. 천엔 가지고 왔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를 기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야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열어보시면 예, 이거는 이거랑 이건 뭐예요? 이건 이게 거울인데요. 사실 제가 처음 창업했을 때 저는 엄청 작은 비용으로 창업했고요. 정부 지원금 받아서 3년간 인큐베이팅 받았는데 사무실은 그렇게 해결했지만 좋은 인재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마법의 효과를 발휘한 게 이 거울인데요. 거울. 제가 꼭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거울을 싹 선물해요. 그래서 이 거울 마법의 거울인데 한번 보라고 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네. 내 운명의 파트너가 있는데 그 거울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일을 하면 대박이 난다더라. 이렇게 꼬셔가지고 직원들을 좀 많이 채용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저한테 되게 소중한 게 거울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행복한지 혹은 나와 같이 일하는 우리 직원과 동료들이 행복한지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하는 저희의 기준 잣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어떤 계기가 네. 됐다라고 해서 또 대표님께서 의미 있는 거울까지 우리 애장품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여기 있는 우리 애장품들은요. 오늘 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방청객분들께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릴 테니까 이런 거는 좀 박수를 쳐주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 생각이 들고요. 자, 네. 이렇게 우리가 200회를 마련해서 또 만들었습니다. 오늘 사실 이 200회 특집을 준비하면서 제작진이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나름의 또 제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오늘의 제목 바로 이겁니다. 나는 CEO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그리고 창업이라는 정말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하시는 모든 분들이 분명히 언젠가는 또 그런 위기가 또 찾아올 건데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창업 전선에 뛰어가셨던 분들 네, 요거 하나만큼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길의 마지막은 오직 여러분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꿈을 이뤄나갈 당신의 이름은 바로 CEO입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00회를 넘어서 300회에 만나요. 꼽으셨습니다. 13번. 거울 쓰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야, 돈 많이 버시겠는데? 저도 이 사연대로 이 붐빵석에 앉는 그런 창업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멀리 스페인에서 온 이 모래시계를 제가 가지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이런 걸 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대표님처럼 저도 이 거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좋은 협력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봅니다.